편입시작엔 편입N.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편입시험을 통해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인하대, 숭실대, 명지대, 경기대 총 7개 학교에 합격하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였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학벌에 관심이 없었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학벌 욕심이 생겨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도 사귀고 그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시험은 여러 학교를 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어요.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서 잠도 잘 못 자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습니다.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화여대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보는 순간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가지고 자기 전에도 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제가 합격했다는 실감이 안 나서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꼭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 행복과 소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병행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조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힘들었던 점은 바로 편입 영어의 난이도입니다. 저는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6월달까지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외계어 같아서 너무 많이 찍고 또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건가 하고 낙담해 있을 때쯤에 선생님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편입에 합격한 선배님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보다 더 못했는데도 더 잘 갈 수 있었다 이런 격려를 들으니까 저도 그냥 저를 믿고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점수가 확 오르는 시기가 있다고 항상 귀에 박히도록 들었었는데 정말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앉아서 공부하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학원에 있는 모든 문과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수험생들이 전부 다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 악을 품고 그런 승부욕은 아니고요. 오늘 이 중에서는 내가 제일 집중해야지, 그리고 이 중에서는 내가 가장 시험을 잘 봐야지 이런 소소한 욕심들을 통해서 저의 초심을 지켰는데요. 뭐 부모님,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다 힘이 되었겠지만 이렇게 같이 달려준 문과 친구들이 저에게는 가장 힘과 독기를 심어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가고 싶은 학교에 학교 잠바를 찾아본다든지 그 학교에서 실행하는 교환학생 같은 대외활동 사진들을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 사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라는 상상들을 해가면서 잠 한 시간 자고 싶고 뭐 오늘 하루쯤 학원 안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다 억누를 수 있었던 건 다 이런 로망, 소소한 상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간절함을 품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대형학원, 편입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형학원들만 찾아다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를 1대1로 뭔가 케어해줄 좀 시스템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형학원만 찾아다니고 결국에는 편입엔 학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선생님들과 학생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이나 뭐 슬럼프 극복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이런 면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편입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안 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나 옆에서 뭐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게 정말 타고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저처럼 멘탈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속상해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답답한 만큼 뭔가 표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도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속상한 기분이 점점 적어지고 어차피 이렇게 속상해해도 결국에는 몇 분 안 지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슬퍼하실 만큼 슬퍼해야지만 이런 것도 내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내가 안 돼야지라는 낙담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020년 편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화여대도 많이 지원해주세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N.